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 그 생명은 무엇이다? 에너지다. 어떤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이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작용하는 에너지다.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는 그 전기 에너지, 그래서 뇌파 또는 생체 전자파를 지배해서 유전자가 변화된다. 결국 우리 몸을, 우리 몸 속에 있는 유전자를 실제로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에너지는 생체 전자파, 즉 물리적 에너지이지만 그 생체 전자파를 또는 뇌파를 지배해서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고 뜻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영적 에너지다. 그렇죠? 자, 이걸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는 현실적으로는 무엇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예.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엑스레이도 전자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핸드폰에서 나오는 거 이런 전기가 통하는 모든 것에서는 전자파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전자파의 종류, 전자파의 각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가시광선. 이것도 전자파요. 엑스광선. 전자파요. 마이크로웨이브. 다 전자파야. 전자파인데 무엇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다르냐? 그러면 주파수와 파장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인 것밖에 없어요. 다 전자파야. 아시겠죠? 근데 X광선이라는 전자파는 너무 세가지고 뭐예요? 우리 몸을 통과해. 그래서 우리가 X-ray라는 것을 찍을 수가 있어. 자석으로, 자기파로 하는 것은 그거는 요즘 MRI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자기파, 전자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엑스광선 같은 광선, 주파수가 너무 센 광선. 그래서 그걸, 이게 다 전자파의 이제 주파수. 그러니까 여기는, 일로 갈수록 센 거예요. 에너지가 세고. 그래서 X광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파수고 X광선보다 더 센 놈은 감마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X광선보다 조금 약한 거는 자외선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외선도 전자파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빛, 가시광선.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시광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못 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아시겠죠? 우리가 보는 거나 그거밖에 못 봐.
요거밖에 못 배웠어도 뭐 잘난 척하고 까불어 사는 거 보면 이 영역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게 못 봐요. 안 보여요. 그 있어도 못 봐,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 다음에 이제 가시광선만 보이는데, 그 가시광선보다 주파수가 낮아지면, 요거를 인프라레드, 적외선이라고 불러요. 적외선. 적외선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아, 적외선이 있구나. 그 뭘 느끼는 거예요? 온도를 느끼는 거야. 열을 느끼는 거야. 아시겠죠? 열. 그래서 열이 있다. 아, 따뜻, 이 방 안이 따뜻하다. 그러면 적외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적외선보다 주파수가 좀 더 낮으면 이게 바로 마이크로웨이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 라디오 웨이브라는 것이 그 다음에 있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전자파들이 있는데 우리는 못 봐요. 요거, 요거, 요거밖에 못 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주파수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너무 세니까 우리 유전자가 그래서 X광선을 쫙 보내면 받는 사람 몰라요. 근데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망망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방사선 치료 받으면 받고 있을 땐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날짜가 지나가서 한 3일, 4일, 2주 이렇게 되면 막 다 망가진 게 막 나타나는 거야. 나중에 이제 보면 표면에도 나타나. 화상 입은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 하면 우리가 엑스레이를 많이 쪼여도 유전자가 상처를 입어요. 망가져요. 그래서 뭐가 잘 생겨? 암이 잘 생겨요. 그래서 정말 그 CT 뭐 촬영을 막 또 하자, 또 해보자, 뭐 3개월 만에 한 번씩 해보자. 이거 참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안 보여도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상처가 돼요. 내가 못 느껴도 상처가 돼. 그런데 우리의 그 영적 에너지도 그래요. 영적 에너지도 이제 나쁜 말을 들으면 우리가 뭐 받았다 그래요. 열 받았다, 상처 받았다. 그 실제로 받는 거예요. 실제로 유전자에 변질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 열받는 소리 들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속상해? 속상하다 그래. 속상하다는 말은 뭐가 상했다는 말이에요? 유전자가 상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몸의 속은 유전자입니다. 뭐냐면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우리 속, 그럼 뭐 심장이 속이다 그러지만 심장도 다 세포야.
그러니까 피부도 세포고, 뇌 세포도 세포고, 간 세포도 세포고. 그런데 심장만 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포들이 다 상해. 세포가 상하는 이유는 뭐가 상하니까? 유전자가 상하니까. 그래서 속상해 죽겠다는 말은 아주 그게 잘 표현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뭐요? 훨씬 더 많아. 이 강의 들어보니까 무슨 생각나요? 우리가 의식하는 거는 5%밖에 안 돼. 95%는 몰라. 모르는데 있어. 활동하고 있어. 이제 이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꾸 자기 중심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느끼는 것만 느끼는 그 있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나 아닌 다른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런 세상, 전혀 모르는 현상, 전혀 모르는 차원, 이게 존재한다, 이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알아야 과학적으로, 아,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이라는 것도 충분히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 없어. 그 옛날에 저는 그 의과대학 다닐 때, 예수 믿는 남들이 왜 그렇게 미워요? 그 연세대가 또 예수 믿으라는 학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예수 믿게 하려고 이제 채플 시간이란 게 있어. 그게 또 출석 빠지면 또 졸업 안 시키네, 또. 근데 강제적으로 그 앉아서 들어야 돼.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고 저떻고 한데, 막, 지겨워서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연세의대에는 그 기독학생회란 게 있어요. 세브란스 기독학생회. 근데, 그 예수 믿는 애들이 다 싫은데, 밉고, 꼴배기도 싫고, 쪼다갖고. 그런데 그 기독학생회장이 박영수라는 친구가 있었어. 이 자식은 미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화가 나더라고. 예수 믿는 놈들은 다 미운 놈들인데, 이 자식은 미워할 수, 왜 미워할 수가 없냐면, 맨날 싱글벙글이야. 맨날. 이제 걔는 조금 이제 피부도 좀 검은틱틱하고, 입술이 크고, 입이 커요. 그래가지고, 꼭 흑인 같이 생겼어. 근데, 이 친구는 미워하려고 미워할 수가 없어. 맨날 싱글벙글, 싱글벙글. 싱글벙글하고 애가 솔직해. 그리고 뭐, 남한테 뭐, 기분 나쁜 표정을 하고 있는 거를 못 보겠어. 근데 내가 미워할 수 없다는 것에 제가 화가 나. 예수 믿는 놈들은 미운 놈들인데, 이 자식이 밉지가 않아서 내가 열받은 거야. 그래서, 야, 방영수! 오, 상군이? 왜 그러니? 싱글벙글! 저는 기분 나쁘게 불렀는데, 방영수! 일로 와봐!
왜 그러니? 이러고 와요. 그럼 오라 그러면 또 와. 와서 너 예수 믿는 데지? 그럼 믿지. 솔직하게 턱 터놓고 얘기해. 그 너 하나님 봤어? 그러면 보지는 못했어. 그 보지도 못해 놓고 어떻게 있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자식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믿어. 어린아이죠, 솔직해. 있으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직 말을 못 해요. 그때 요즘 생각하면, 있으면 보여야 된다는 말이 참 바보 같은 말 아닙니까? 있어도 안 보이는 게 더 많은데. 그때 이제 그렇게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해도, 또 방영수는 또 대답도 못 하고, 다 그런 판국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자, 우리는, 이제 영적 에너지, 그래서 생명도 영적 에너지고, 그 생명의 본질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저 제가 책을 쓸 때는 뭐 무슨 단어를 썼냐면 생명도 에너지다. 생명파. 에너지는 다 파동이니까. 그 요즘은 생명파란 말을 제가 안 쓰는 이유는 이게 생명파 그러면 이런 전자파와 같은 에너지로 이렇게 혼동을 할까봐. 그래서 사랑파란 말도 썼어. 생명파는 사랑파다. 그래서 이제 파동은 여러분 파동은 지금 뭐 우리 여기도 전자파가 꽉 차 있어. 그렇죠. 와이파이 파도 있고 뭐 다 전자파 뭐 다 전자파가 나오잖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참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우리는 알고 보면 참 별거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 서울 사람들이 해돋이 보겠다고 12월 31일 날 막 속초로 와요. 아시겠죠? 그 말 여기 막 꽉 차요. 그래서 이제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바닷가로 간단 말이에요. 저도 한 몇 번 가봤어요. 가면 이제 막 기다려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그 뭐 해는 맨날 뜨는데 왜 그날 해만 특별하냐? 이렇게 말해도 말이 돼. 되는데, 그게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근데, 해가 반짝하고, 이제 해가 살짝 보이잖아. 그러면 다들, 와!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해가 뜬 것은, 8분 20초 전이에요. 왜? 빛의 속도가 있잖아. 빛의 속도가, 그게 태양과 지구 사이에 거리는 햇빛이라는 빛이 달려오는 시간이 8분 20초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위치상으로는 8분 20초 전에 떴어. 그런데 우리가 떴다라는 것은 8분 20초 후래니까 웃기잖아요. 그냥 까불지 맙시다. 그게 이제 영적 에너지 차원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는 딱 하면 딱 동시성. 응?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 차원도 있고 영적 차원도 있다는 것이 이제는 저 양자 역학적 차원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게 영적 차원이야. 그 영적 차원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양자 역학이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됐다. 그래서 결국 유전자는 직접적으로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데 그 생체 전자파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뇌파로부터 시작된다. 뇌파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뇌로부터 나온다. 뇌에 무엇이 들어온다? 우리가 뇌를 일명 마음이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그런 무엇을 담는다? 뜻을 담는다. 그 어떤 뜻을 나는 선택하게 된다. 긍정적으로 뭐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물이 하나 물병이 하나 있는데 꺼내서 보니까 꺼내서 딱 보면서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반병밖에 안 돼? 아, 참 이러면 뭐예요? 뇌파가 베타파가 돼버려. 와 아직도 반병이 남았네. 꼭 같은 상황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뇌파가 반병이나 남았어 이러면 알파파가 돼. 그래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야. 내 생각에 따라서 유전자에 완전히 정반대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긍정적인 긍정 이쪽은 뭐예요? 부정. 여러분 보신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아도 어떻게 긍정을 선택할 것이냐 부정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서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한 얘는 우울증에 걸려버려. 엔도르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꺼져버려.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얘는 엄마를 긍정적으로 보면, 유전자가 꺼지지 않아. 그리고 생기를 받아. 그러니까 이 쟤는 생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긍정적인 뜻에는 뭐가 있어요? 진, 선, 미. 네. 이쪽에는 뭐예요? 진의 반대는 거짓, 허위, 그 다음에 악, 그 다음에 이건 추함.
그래서 아름답게 보면 유전자 켜지고, 에이, 그 뭐.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또, 진실, 사실. 진실과 사실. 옛날에 우리 친구가 미국에 와서 라스베가스를 구경시켜달라 그러길래 제가 일로 데리고 왔어. 여기가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다. 제 생각엔 그래요. 응.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친구를 여기 데리고 왔더니 안 쳐다보고 담배만 피워. 그 안 좋냐? 안 좋냐 이거? 여기 안 좋아? 전 지금 막 유전자 막 켜져요, 안 켜져? 와, 유전자 막 켜져. 근데 지금 빨리 가자 그래. 어디로 가자고? 네가 말을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로 데려다 준다 그랬잖아. 그 제가 거기가 여기야. 여기 라스베가스 훨씬 더 좋지 않아? 그때 이 친구가 뭐라고? 야 인마 바우에서 물 떨어진 거 베지로 왔냐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 사실이라 그럽니다. 사실이야. 그러나, 이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야. 진실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름다움을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만 보시지 말라, 이거지. 예, 네, 그 속에 놀라운 진실이 있다. 예. 네, 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고, 예. 네. 그런데 재수 없이 암에 걸려서 고생만 한다. 그거는 이거 보고 뭐예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건강은 관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게 하느냐는 영이다. 영. 그래서 이쪽의 영은 뭐예요? 사실만 보게 하는 영을 악령이라고 그래요. 결국 이 악령은 우리를 뭐예요? 죽여 유전자할 거고 이쪽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말로 한 성령과 악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 우리 조상님들이 영적으로 똑똑하셨던 것 같아. 예. 어떻게 이런 단어가 있는지,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말에 정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신. 정신. 그래서, 이제 되게 사람들이 정신이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의식 있다는 것을 정신 있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정신 이퀄로 뭐예요? 의식.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면.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의식이 있어, 저 자식은. 점심 먹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전화도 하고, 뭐 일도 하고, 의식 있어. 그런데 어떤 놈은 우리가 보고 뭐라고 해요? 저 자식은 정신 나간 놈이라 그래요.
맞죠? 예. 그리고 이제 한 두 달 후에 또 뭐라 그래요? 정신이 돌아왔네? 정신은 놀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나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간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다. 정신이 나가면 엉뚱한 소리 막 하고, 정신이 다시 들면 그 정신이 든다. 정신이 돌아왔다. 그 정신 나간 놈. 이렇잖아요.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쓰면서도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정신이 든 놈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올바르게 생각한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우리 친구가 이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는 말은 정신 나간 소리야. 그 친구는 왜? 사실, 저거를 보고, 저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어. 왜? 사실이니까. 사실은 바위에서 물 떨어진 게 맞잖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부인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 우리 사회에서는 부인할 수 없으면 뭐예요? 그게 진실이라고 그래요. 진실과 사실은 달라. 그럼 진실은 저 폭포.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폭포를 보고 감동을 받아야 돼. 왜?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그게 분명히 나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생기를 주는 에너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기는 거부해버리고 저거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야.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인생이란 뭐라?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나이 들어서 병들어 죽어서 흑돼버리는 거야. 뭐 아름답다 어떻다 웃기지 마라. 그 정신 나간 소리다. 여러분 고통 속에 아름다움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런 말이 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사실과 진실의 차이점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죠. 막 사실과 진실이 막 헷갈려가지고, 그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들면 우리가 아름다운 것, 진선미를 아는 얘기를 하고, 긍정적이며, 이제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신이 주는 신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이고 진선미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신도 있고, 이쪽의 신도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쪽 신이 있다, 이 말이야. 이쪽 신은 사실만 보게 하고, 아름답고 뭐 이런 걸 못 보게 하는 거야. 눈을 가려서. 그래서, 이런 신을 우리 조상님들은 무슨 신이라고 불렀냐 하면,
정한 신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란 말이 정한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정신이 아니야. 글자를 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도 신이, 이 부정적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뇌 속에 넣어주는 신들이 있는데, 이 신은, 이제, 이 신을, 우리 조상님들은 잡신이라고 불렀어.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의 기본 인간관은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 영적 에너지가 정신으로부터 왔냐? 아니면 뭐예요? 잡신으로부터 왔냐? 어느 쪽을 선택했느냐? 똑같아. 뉴 스타트를 깨닫고 보니까, 이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신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정신을 만나라. 너희들은 이때까지 누구의 지배하에 살고 있었다? 잡신들의 지배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헷갈리고 혼동스럽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얼마나 헷갈려요.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뭐 먹어봐라, 뭐 해먹는구나. 막, 병 걸리면, 안 걸리면, 막 정신이 없어. 이쪽에서 이거 해봐라, 그래, 저거 해봐라. 그러나, 정신만 차리면, 정신을 차리면, 정신이 주는 생기를 받으면, 모든 유전자는 다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야. 정리가 쫙 돼버린 거죠. 깨끗하게.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요런 것을, 이 진리를 알고 똑똑해져야지. 아, 그, 아, 그러면 이것도 좋고, 아는 게 너무 많아. 이런 거를, 그런데 생기는 하나도, 그런 거를 가똑똑이라고 그래. 이게 가똑똑이 하나 있대요. 자진신고를 해왔어. 아시겠죠? 그 사람들 지금 다 가똑똑이가 돼. 그래서, 근데 이 정자가, 그래서 제가 저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오편을 찾아서 봤어. 보니까 한자 중에 최고의 글자야. 여러분, 자, 군대에서 최고의 부대를 무슨 부대라고 그래요? 정예 부대라고 그래요. 그 정자야. 최고, 1등. 뛰어나다. 최고로 뛰어나다. 최고로 우수하다. 또, 이제 무슨 글자냐면, 최고로 뛰어나다, 우수하다, 명철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최고로 정성스럽다는 뜻이 있어. 그 정성할 때 저 정자를 써.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냐. 부드럽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곡식을 빻아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잖아. 가장 고운 밀가루. 바람 불면 훅 불면 뭐예요? 그냥 날아가는 그런 가장 부드러운. 그 가장 부드럽게 하려면 가장 정성스럽게 어떻게 빻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밀이야. 이래저래 당하는 고통들로 이렇게 빠져야 돼. 그래서 가장 부드럽게, 부드러운 것을 정이라 그래. 그래서 정미소.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신에 대한 개념이 올바로 서 있었던 거야. 정신은, 최고의 신은 부드러운 신이다. 정성스러운 신이다. 여러분, 눈물겹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정신정신 하지 말자. 정신정신 하지 말고, 정신님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정신 아닌 잡신들이 세빌리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다 사람 마음을 뭐요? 잡념으로 채워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 그러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신 차리자라는 말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말이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보통 말이 아니다. 정신 차리자는 말은, 최고의 신을 받아들입시다. 잡신들을 이제는 잡신한테 좌지우지 되지 맙시다. 바로 그게 정신 차리게 하는 게 뭐요? 그게 뉴 스타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예. 그니, 우리 조상님들이 그런 단어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정신이란 말을 제가 이제 옛날에 중국에 자주 가서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도 대만에 가서도 강의하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중국에서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 중국서 온 단어인 줄 알았더니 중국은 그런 뭐 분명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을 뺏겼다. 정신 뺏기잖아요. 순진하고 착한 남편이 회사 회식에 갔다가 곱뱀한테 잡혀가지고 그 순진하고 이런 남자들은 곱뱀이 옆에서 뭐라 그러면 뿅 가버려요. 어머머 멋있어요. 이 남자들에게 가장 큰 독소는 여자들의 어머머예요. 그렇죠? 어머머, 그러면 어머, 막 공중에 붕 떠요. 네, 어머머 조심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울식 어머머네, 이건 독소가 많아. 어머, 선생님 같은 남자 처음 봤어요. 어머머, 경상도는 그런 게 그 독소가 별로 없어요. 경상도는 어머머가 없어. 어머머가 엄마야 그래요. 그 이거는 별로 속아 넘어 가게 하는 힘이 별로 없어. 어머머는 막 이런. 막 파워가 굉장한데 그러니까 서울식 그 교활함이 들어 있는 거예요. 경상도 여자들은 교활하지가 않아요. 그죠? 막 하고 싶은 말이신 뭐예요? 나가서 죽어버려! 그래서 막 그리고 막 좋으면 뭐예요? 엄마야! 그, 이, 꼬시고, 이런 게 없어. 아시겠죠? 근데 서울말 어머머는 위험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정신, 이 정신님이 들어오면 뭐가 돼? 생체 뇌파가 알파파가 돼.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해주면 이게 베타파가 돼서 내 뇌파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정반대다. 이 말.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유전자는 우리의 뇌파, 곧 생체 전자파가 무엇이 알파파냐 베타파냐에 대해서 변하는데 이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또는 베타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내가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들고 박사를 냈을 때는 어느 쪽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예. 예. 군기를 잡아야지. 혼을 내가지고 이제는 꼼짝도 못하게 해야지. 그게 나쁜 선택이야. 그런 선택 가지고는 나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유지될 수가 없어. 네. 과학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적, 그다음에 우리의 그 생리적 이 관계가 과학적으로 유전자에서 탁 만나요. 왜? 유전자 자체가 뭐니까? 뜻이니까. 글자니까. 그렇죠. 딱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영적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는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들의 유전자를 가장 잘 이제 가장 좋은 알파파로 만들어서 유전자가 회복되게 할 수 있는 그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란의 경우에는 온도만 있으면 돼. 엄마,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암탉이 없어도 돼. 왜? 온도만 38도로 유지해주면, 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온도만 38도가 아니라, 이제, 알아보니까, 이 엄마 암탉이 알을 이렇게 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알을 한 20분 내지 30분 만에 한 번씩 알을 살짝 굴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알을 굴는데 이게 알이라면 굴러가지고 이렇게 놔. 그러다 조금 이따 또 뭐예요? 이렇게 하죠. 왜 그러게? 여러분, 병원에 중풍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으면 내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럼 우리가 이쪽으로 눕기도 하고, 바로 눕기도 하고, 돌아 눕기도 하잖아. 그 병원에 환자들이 반드시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와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될까? 무게가 계속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 바닥 특히 엉덩이 이 부분이 썩어요. 왜 혈관이 모세혈관이 딱 막히잖아. 압력을 무게 그 중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간호사들이 어떻게 반드시 시간에 맞춰서 와서 어떻게 돌려줘야 돼요. 그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안에서 이제 병아리가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 혈관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맨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바닥은 죽어. 눌려가지고 중력 때문에. 그래서 돌려줘요. 그래서 제가 암탉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너 왜 계란을 굴르냐? 그랬더니 암탉이 뭐라 그랬게? 이렇게 설명했을까? 모르겠대. 그냥 가끔 가다가 굴르고 싶대. 그러니까 굴르고 싶은 마음 생각도 암탉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누가 주는 거야? 예.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 주었더니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생각하는 거 없어.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돼. 우리는 선입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야. 잡신들이 그동안 내 마음속에 넣어준 온갖 선입견. 내 지배를 당하고 있네. 이제 그것으로부터 해방. 예. 그거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 라는 선입견으로부터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니네.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주장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난장판이 돼. 다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뭐니까? 나 중심적이니까. 내 말 들어야 사랑한다. 그렇죠. 그러면 서로 결국 부딪히게 돼요, 안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싸워서 스트레스를 받고 유전자까지.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하나님은 긍정적인 쪽으로 이끌어가는 기회를 삼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 걸려서 고통받는 것을 너무 재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재수 없이 그려줘. 그래서 이 고통도 긍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나를 이 고정관념으로부터 뭐예요? 해방시키기 위한. 이 고정관념 깨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고정관념 같은 게 많았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래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 고정관념하고 안 맞는 놈이 있으면 미워버려, 그냥. 근데 이런 것이 깨져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 포용할 수 있어. 이런 게 안 깨지면, 다, 저 새끼는 저래서 싫고, 인연은 이래서 싫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 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살아보니까 또 이렇고 저렇고. 결국은 이게 고통밖에 없어. 그 고통을 우리가 승화시켜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편, 그 고통을 무조건적 사랑 관점에서 다시 보면, 아하, 조건적 사랑이 이런 것만 옳다라고 하던 나의 선입견 고정관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은 고통이 반드시 동반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하나님 믿으면 뭐, 다 뭐, 잘 되고 뭐, 이런 것은 오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고통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평화지. 하나의 교회 잘 가서 돈 잘 내면 애군이 없고 돈 잘 들어오고 뭐 번창 사업이 번창해지고 이런 거는 잡신들 잡것들이 가르치는 거지, 아시겠죠? 이런 신앙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불러, 아시겠죠? 그래서 참 자 이제 그래서 그 계란을 굴려줘야 돼. 굴려주는 것도 암탉들은 몰라. 왜 지가 굴르는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굴려주고 싶은 마음을 넣,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굴르면서 왜? 그래서 굴르면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이상하게 재밌어 또. 또 그것도 암탉이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 암탉도 20, 30분 만에 한 번씩 뭐요? 이거 운동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엄마 좋고 계란 좋고 병아리 좋고 다 그렇게 돼 있어. 그게 자연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그 자연의 섭리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면 참,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러니까, 고통까지도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암 걸린 덕택에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재밌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걸리면 무조건 그건 재수없고, 그건 하나님이 저주한 거고, 벌 준 거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잘 나가면, 병도 안 걸리고 잘 나가면, 그건 하나님 복 준 거고. 이런 식의 신앙은 엉터리 신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론이 자꾸 길어지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일단, 여러분. 계란도, 여러분. 계란,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죠. 살아있는 것은 지금 생명을 받고 있는 것이고, 생명을 받고 있는 한 썩어 안 썩어? 안 썩어요. 왜 안 썩느냐고 하면 썩는다, 부패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 환경 속에 부패가 필요해요. 여러분, 썩지 않는다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 옛날부터 뭐 2000년, 3000년에 죽은 사람들이 안 썩고 그대로 있다면 이거 이거 막 완전히 시체 더미가 돼가지고 우리 살 곳도 없을 거요. 썩어야 돼.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돼. 네. 반드시 썩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죠. 썩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를 시킬 수 있는 박테리아를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이거지.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즉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런데 살아 있는 것, 생명을 받고 있는 것은 안 썩어요. 왜 안 썩게? 이제 왜 썩는가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안 썩는 이유. 예, 네. 살아있을 때는 내 몸에 부패 박테리아가 들어와도 우리 면역력이, 백혈구들이 그 부패 박테리아의 번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해요. 왜 살아있으면 안 썩어야 되니까. 그래서 안 써. 그래서 생명이 들어온 순간부터 안 썩어요.
확실하죠? 생명이 있는 것, 살아있는 것은 안 썩는다. 썩는 것은 죽었을 때부터 썩는다. 자,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계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네. 이런 거를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지금 제가 얘기 다 해줘도 고정관념을 못 벗어나는 거야. 계란은 살아있다고 무조건 생각하는 거야. 계란이 살아있는, 그렇게 이제 계란이 살아있는 거라고 지금 대답한 사람들은 계란 썩는 꼴을 못 본 사람들이요. 근데 계란 썩는 거 봤거든.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물어봤을 때 썩어요. 캐놓고 또 먹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안 썩는다 캤잖아. 그래 놓고 이제 계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래도 살았대. 썩는다 캐놓고 살았대. 이런 거를 고정관념이야. 이 고정관념은 웃기는 거예요. 앞뒤가 뭐예요?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도 혼란스러운 거야. 말해놓고도, 들어놓고도 뭘 들은 줄도 몰라. 그러니까 대답해놓고도 뭐예요? 대답하기, 무조건 고정관념대로 대답해버리는 거야. 좀 들은 대로 대답하면 얼마나 좋을까? 인간이란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씌었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잡신들이 하는 잡신들 씌어가지고 이 진리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안 맞아 앞뒤가. 그런데 다 이제 이론이 맞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신체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이렇게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올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잡신들이 지배하에 내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현대의학을 공부하고, 저도 환자를 그럼 이러면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야? 낫는다는 결론이 안 나와. 그렇잖아. 그러니까 혈압약 먹으면 혈압이 나아요? 안 낫잖아. 안 낫는다는 말은 무슨 말로 증명이 돼요? 혈압약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먹으니까 안 난단 말이지. 그런데 그러면서도 혈압약 먹으면 날 거라고 생각하고 먹는 이 바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근데 현대의학을 배워보고, 그럼 안 낫잖아. 이제 이런, 그럼 안 나면, 약 주나 마나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를 깨달으면, 야, 내가 이거 공부하는 게 의학이란 게 뭐야? 안 낫네. 이거 이제 고민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를 고민을 진짜로 하면 뉴스타트로 와야 돼. 근데 그 고민을 거부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민 안 해버린다니까. 안 할래. 골치 아파. 그렇죠? 그러면 뭐, 그 고민하기 시작하면, 내가 의사라는 그, 이게 어떻게 돼? 무너져요. 무너져. 이거 가지고는 병 안 났네?
그럼 무너지는 거지. 그 무너지는 걸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보다 진리가 더 중요해야 돼. 내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진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참 의과대학 중에 최고의 과대학이다. 라는 학교를 졸업하고도 뭐가 되어버린 거요? 돌파리가 되어버렸어. 무너져버린 게 나는 의사로서의 그 의사. 그게 그 희생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상구 박사님 박사님 하지만은 의학계에서는 이 사람은 뭐요? 돌파리요. 왜? 배운 거, 그, 저는 배운 거를 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뉴 스타트를 증명하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왜? 이래가지고는 안 낫는다. 이래야만 낫는다. 그것은 약이 아니고 수술이 아니고 뭐예요? 생기다, 생명이다. 네, 이거죠, 바로. 자, 야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도 강의를 잘 들어주니까 막. 자꾸 더, 깊이 이렇게 하고 싶, 제가 지난기보다 지금 더 자세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기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은, 예. 그렇죠? 예. 지난번하고 다르죠?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자꾸 어떤 경우는 튕겨 나오는 경우다. 말해줬는데 못 알아들어. 그건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알아듣는 들으시는 분들이 이번에는 다 그래. 그래서 이러면 뭐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 그렇다. 자, 그러면, 자, 계란은 죽었어요. 죽어 있다고. 그러니까 썩어요. 그 죽어 있는 계란에 뭐가 온다고? 38도. 예. 네. 그 기본 여건, 38도라는 여건을 맞춰주면, 자! 하고 생명이 옵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계란은 온도가 올라가면 날씨가 더울수록 더 빨리 썩어요. 그렇죠? 왜? 왜 더 빨리 썩어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패 박테리아는 더 좋아. 그러니까 막 번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5도에서는 한 3, 4일 가야 썩는 계란이 30도로 가면 뭐예요? 이틀 만에 썩고, 35도가 되면 이걸 막 금방금방 썩어요. 그런 계란이 35도에서 막 후닥닥 36도, 37도에서는 더 빨리 썩던 계란이 38도! 그러면 실제로는 더 빨리 썩어야지! 안 썩어. 38도인데 안 썩어. 왜 안 썩어요? 생명이 없다, 이거야. 생명이. 여러분, 이거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예. 네. 생명이 온 거야.
그러면서 생명이 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안 썩으니까. 3일이 지나도 안 썩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썩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썩잖아요. 안 썩으면서 그 계란이 그 노른자의 흰자가 유전자가 이제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쫙 활성화시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3주 만에 안 썩고 3주 동안 안 썩어도 세상에 기적 아니에요. 그 이런 게 기적이에요. 기적은 생명이 함께하면 모든 것은 기적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기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38도에서는 모든 게 다 썩어야 되는데 안 썩는 거예요. 다 삐약 하고 나온다. 근데 저는 이 계란을 보면 참 재밌어요. 계란. 노른자위. 요게 씨누. 요게 유전자예요, 요게. 요게 이제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예요. 있는데, 이제 계란 그 딱딱딱한 그 껍질 깨면 또 막이 있잖아, 그렇죠? 여기 뭐게? 공기 주머니야. 왜 저 계란 안에 공기 주머니가 있을까? 공기 주머니 있어도 이유가 없잖아. 3주째 가면 병아리가 생기잖아. 그 병아리가 알을 깨려면 병아리가 알에서 빵꾸를 구멍을 탁 낼 때까지 필요한 공기가 거기 들어있다고. 그렇지, 나올 때. 그렇지. 계란을 구멍을 해서 빵꾸를 빡 낼 때까지는 공기를 공기에서 받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고동 안에 숨 쉬라고 준비를 딱 했다고. 네. 이제 이런 거를 깨닫고 보면 이제 이게 눈을 뜨는 거예요. 보면 막 간지러워. 참, 이 창조주라는 존재는, 이게 우연히 뭐, 계란이 우연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모든 것이 아주 면밀한 사전 계획이 있고, 그렇죠. 그것을 또 탁 해서, 그렇게 병아리가 될 수 있도록 유전자를 탁 만들어서 하고, 그 하나의 생활을 다 엮고, 공기가 있어야 되겠네.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기본 여건은 이러한 38도라는 온도라는 기본 여건이란 것이 있어야만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병아리에게는 계란에게 기본 여건은 38도만 있으면 38도만이고 20분 30분마다 한 번씩 뭐요 굴러준다. 그 여건만 제공해주면 이제 유지가 되면 생기는 옵니다. 그래서 생기는 기본 여건이 없는데. 기본 여건이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기가 와봐야 뭐예요? 허사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아리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 체온을 어떻게 하나님 자기 병아리 체온을 유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틀도 생기고 이제 따뜻하게 자기 체온을 유지할 수 있기 전에는 엄마의 체온을 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돼도 아주 그냥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돼 있는 거다 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곰곰이 생각하면 다 깨닫게 돼 누구나. 그래서 깨달을 때 이야 역시 하나님은 존재하는구나. 를 깨닫고 그 순간 아 그래서 내 유전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로 활동하고 암세포가 생겨도 죽이고 치유되게 하고 하는 분. 결국 의사는 내가 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의사임에 분명하구나. 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병아리에게는 계란에게는 두 가지 기본 여건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기본 여건이 있어야 하는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